많이 길게 누를 필요 없어. 얼마나 오겠어? 이게 계속 누르고 있으면 많이 오는데 살짝만 누르면. 오케이. 큰일났네요. 이거 아니 이게 말이 돼? 자 일단 이번에는 좀 더 빡세게 땅 따먹기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번에 목표는 연구소까지 가는 거예요. 연구소 가서 헬기 불러서 탈출을 하고 싶어요. 좀비가 좀 많아야겠죠? 좀비를 6배에서 8배까지 강화모드 넣을 겁니다. 거점용 강화모드. 왜냐면 좀비 6배 할 거라서 불로 잡는 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지니까 전 때려 잡을 생각이거든요? 강화모드로 하나 넣을 거고요. 물론 그전 무기로는 매우 많음 해야겠죠? 무기 강화는 해야 되니까 요걸로 가겠습니다. 아마 무기가 그래도 충분하지 않아서 강화는 제대로 못할 거예요. 적당히 강화를 하겠습니다. 짤뚱맨. 짤뚱으로 갑니다. 일단은 지금 세팅이 좀 하드한 느낌이 있는데 한번 해보자 일단. 힘들면은 딴 길 생각할게. 힘들면 딴 길 생각할 텐데 지금은 일단 이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한 도박 하나 열면서 세팅을 하겠습니다. 일단 11% 대 89% 초반이니까 일단은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죽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 일단 땅 따먹기 생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비 배율을 왕창 늘렸어요. 6배로 시작했다가 8배까지 차는 대신 그 좀비를 때려잡을 수 있게 강화모드를 살짝 끼 얹었다는 거. 분해. 한번 어떻게든 살아나가 보죠. 밀대? 밀대를 일단 강화할까? 여차하면? 우리 밀대 좀 쓸만하긴 하거든? 밀대 강화할 수 있지. 한번 보고 가자. 아마도 될 거라 생각해. 있네요. 그래, 밀대를 강화하자. 일단 먹을 거. 물. 시작은 나쁘지 않아요. 아 근데 위치가 매우 안 좋네요. 이대로 소방서 꿈도 못 꾸겠지. 지금 상황에는 나쁘지 않아요. 소방서로 여기서 바로 출발했을 때 이득이 좀 있네요. 야야야 거기 틀지 말고 여기라도 틀어놔. 아씨 바꾸지도 못해? 바꿔지네요. 앉아서 안 됐으니? 닥터로이드 로봇 실험실 어쩌고 저쩌고. 야 소리 좀만 줄여라. 근데 소리 줄여봐. 소리는 못 줄여? 불안하다 이거. 나중에 큰일이 벌어지지 않냐? 채널 입력은 어떻게 한 거야? 된다. 여기 촥 붙으면 되네요. 됐어. 일단 혹시 모르게 무서우니까 귀신같이 들림은 아닌데 불안해. 밖에 좀비 6배라고? 어이 한번 하면서 시간도 살짝 가독을 하죠. 큐 한번 누를까? 죽겠지 근데 잘못하면. 큐 한 번만 눌러볼까? 초반은 괜찮아? 알겠어. 큐 한 번만. 귀신까지 들리면 아니잖아. 괜찮겠지? 어이 한번 했다. 한번 했어. 오! 왔어. 빠른 배송. 근데 좀비 때리는 소리가 좀 나거든요? 이 소리로 좀 모일 수도 있어. 한 마리로 안 되고 더 와야 됩니다. 밀대 강화해야지. 아끼자.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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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대 강화는 무슨. 아니 근데 무기가 없어서리. 큐 한 번 더? 괜찮겠지? 거기 넣어. 이게 6배라 가늠이 안 되네. CD데이 기준으로는 CD데이 풀로 채웠을 텐데. 나 6배 설정을 한 건 맞지 근데 이거. 목공 레벨업? 12시네요 지금. 처음 보는 모드요? 좀비를 잡으면은 이렇게 바닥에 땅을 깔 수 있습니다. 그 땅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렇긴 한데 CDD에서 제가 로조드를 간 내력이 있기 때문에 대충 CDD에 있는 로조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비를 결국에 잡지 않으면 이동이 불가능한 그러한 모드입니다. 일단 여기에 접근하도록 하죠. 인근에 좀비가 잔뜩 있을 거야. 여섯 배니까 일단은. 고기도 미리 구워 굽도록 하겠습니다. Q 한번. 쓱. 일단 먹을 건 충분해 이러면. 일단 밀 때는 등 뒤에 한번 두까? 그래. 시계 나니? 너희 셋 중에? 안 나왔던 거 하죠? 아, 나왔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열어야 되지 않는가? 소리 좀만 더 지를까? 이것들이 뭐 아니면 도여서 나 무섭네요. 소리 지르기가 좀 무섭네. 이거 열어가지고 밖을 좀 봐야겠네요. 어? 오셨다. 어디야? 아... 여기를 열어볼 거고 그랬나 먼저? 긴 하지만 여섯 배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섯 배는 무서운데요. 어디니? Q 한 번 더? 괜찮겠지. 오, 배다 버렸다. 일단 지금 어디로 갈지 정해야 됩니다. 소방서나 아니면은.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넘어갈 때 좀비한테 취약한데 이거 모드가 막아줘가지고 뒤로 계속 와지거든요? 축구요미 마냥? 계속 뒤로 와지거든요? 이러면 좀비한테 안 물리나? 아무튼 어? 저기 잔뜩 있다. 그런 걸 봤을 때 괜찮을까? 지금 일단 소방서로 갈지 아니면 오른쪽 위로 갈지 골라야 돼요. 소방서가 가깝기는 한데 좀비가 꽤 있어야 돼. 소방서까지 가기는 좀 멀어가지고 많이 써야 돼요. 파일을 가는 사이에 좀비가 좀 많기를 바라며. Q 한번. 여섯 배 세상이니까 소방서까지 갈 수 있을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온다. 그래 조심해야 돼. Q 여러 번 누르면 안 돼. 좀비 한 마리당 한 칸입니다. 지금 제가 네 마리를 죽였기 때문에 대충 아다리가 맞는 거죠. 이제 여섯 마리니까 여섯 개의 타일 갈 수 있죠. 처음에 한 타일은 빌려준 느낌? 뭐야, 두 마리가 아니었는데? 나 한 마리 더 봤거든? 이거 옆에도 대기 아니야 혹시? 시간 가속이 되는 걸로 봐서 그건 아닌가? 넘어가 볼까? 함정인가? 아니네요. 한 마리 어디 갔니? 오, 뭐야? 큐 한번 뒤로 가서 누를까? 야, 적당히 올래? 어? 침착해. 최대한 내 쪽을 보여주고 넘어가. 반두대 각이야. 반두대 옷? 좋아요. 넉넉히 좀 챙겨지는데요? 어, 나쁘지 않아. 뭐야? 방금 좀비가 좀 투명했는데? 얘는 잡지 말고 그랬다. 괜히 타이를 소모한 느낌이 좀 있네요. 일단 위쪽으로 타일을 쭉 깔겠습니다. 소리. 조심해야 돼.
여기가 지금 집 돌리면 끝장 나거든요. 남은 타이겠어요? 그건 안 뜨더라고요. 어, 내가 그냥 대충 있겠거니 하고. 오야 왜 가고 있는데 얘가 먼저 가버리네. 자 침착하게 마무리. 쥐키를 쥐키 누르면 떠요? 어? 아 이게 남은 개수가 뜨는 거였군요. 나 처음 알았네. 오케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세 개 남았네요. 쥐키로 확인할 수 있네요. 불러도 되겠지? 설명서요? 영어로 돼서 한국어를 지원하는 세상을 만들던가. 앞으로 남은 타일은 7개. 문제는 여기에 시체를 쌓아서 딴 데로 가야 돼요. 시체 질병 때문에. 프로그래밍 영어로 하면서. 근데 프로그래밍은 딱히 영어도 상관없는걸. 소리 지르고 넘어가. 모두 밖에다 버리면요, 그 시체 범위가 이거를 그냥 여기다 둔다고 해서 이 시체 범위에 안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떨어져야 돼요. 발전기 거리처럼 떨어져야 돼요. 모자 하나? 내가 좋아하는 승마 모자군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왜 다 내 집 열쇠로 들고 나오는가. 승마 멀리 멀리 버리자고요? 일일이 들어서? 2층 집을 어떻게 구하자? 저 위에 있는 게 2층 집이었나? 사실 소방서만 탈환하면 대박이에요. 소방서만 얻으면은, 소방서 어차피 2층 집 있거든요? 소방서만 얻으면 돼. 자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Q 눌러서 불러볼까? 아 그런가? 아 2층 안되는건가? 일단 해보고. 이거 어떻게 하는 모드냐고요? 좀비를 잡습니다. 그러면은 옆에 타일이 생겨요. 깔 수 있는 타일이. 그러면은 저는 그만큼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일 깐거 보이죠? 땅 따먹기 그대로죠. 중요한건 이동을 제약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대급으로 좀 거지같은 느낌이에요. 힘들어요 좀. 난이도가 좀 이동에 제한된다는 개념이 생각보다 아주 취약합니다. 차라리 뛰조물 했지. 잘 아이씨 알고 있었어. 말하진 않았을 뿐이야. 자 소리를 좀 질러보자. 여기에 띠좀도 있다면 그건 좀 여기다 띠좀 있으면 나는 강화무도 하이퍼 넣어야지. 위쪽이라 괜찮을까? 네, 걱정이 좀 많이 되는군요. 좀비가 인근에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 어 반갑습니다. 자 와라. 16시 방송은 챙겨봐야겠군요. 일단 멀리 떨어지도록 하고요. 고기 패티 하나. 아니다 고기 패티 절반. 절반만 먹어도 어머니의 밥상이야? 아 귀신같이 들리면 살짝 섞어 그랬나? 이것도 좀 부르는데 시간이 좀 들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쭈 오늘 땅 따먹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제대로 연구소라는 목표까지도 세워가지고 이걸로 진짜 많이 갈 생각이에요. 차만 어떻게 구하면 돼? 내 경험에 의하면은 차만 있으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아.
좀비를 찾아서 잡던가 할 수 있고. 노르빌까지 가기 미션이요? 미션이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죠. 가격이 얼마지? 아 좀비 이동하는 모드 괜찮죠. 어디가 로즈우드죠? 여기 좀비가 좀 더 왔다 갔다 많이 하게 할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저는 내일 뭐 하냐고요? 집에서 띵가띵가 놀죠. 장난이고 일하죠. 잠깐만 나 지금 느낌이 좀 쎄해. 이거 하면 차라리 좀비가 좀 왔다 갔다 많이 하게끔 바꾸자. 이 정도 세팅은 나 지금 해도 되지? 이제 좀 되겠지? 일단 돌아가서 눈치를 좀 봅시다. 여기서 잘 수 있지. 여기 깔기 잘했네요. 어? TV 나온다. 낚시. 난 밖에서 호객행위나 하고 올까요? 좀비들 혹시 일로 왔니? 할 수 있을 만큼 호객행위나 하고 가자. 일단 첫날은 비교하군요. 좀비가 없어서 좀 아쉬운 느낌이 있고요. 어? 온다. 너만 잡자. 하지마. 너 뒤로 와. 그리고 주변이 뭔가 깨진 것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땅따먹기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뭐 정해지겠지. 갑시다. 아씨 타있었네 또. 눈물이 납니다. 아 왜 못 자? 자란 말이야. 아씨 굳이 그렇게 자야 돼? 아니 내가 돌릴게. 회전해. 아 되게 까다롭게 이러면 되지? 아 이것도 문제야? 알겠어. 이건 어때? 야 니가 이겼다. 내가 죽어갈게 그냥. 강화모드 보고요? 예 스티브 저은거 제가 보면은 바로 아마 답변 드렸을 겁니다. 여기서 자는게 낫지도 않은가 좀? 아이 시샷보단 낫지. 게다가 이거 부셔야 올 수 있겠지? 아니 그건 아니지. 잠 어이 자면 도망가는? 딱 어디서 자던 간에 도망은 안 돼. 파일 모드는 도망치는 모드가 아니야. 도망 못 치는 모드입니다. 아 그나저나 이거 자꾸 왜 개판됐나요? 뭐 망가졌는데? 다시 할까? 어이 게임이 망가진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나 기분이 이상해. 게임이 망가진 것 같은 느낌이. 왜 이렇게 됐어? 아이씨 쓸데없이 또 깔아내. 기분이 어? 돌아오나? 아니요 돌아온 거 아니네요. 그냥 내 주변만 밝아져가지고 그런 거네요. 뭔가 이상해. 망가진 것 같아. 했으니까 내 주변만 밝아져서 그런 것 뿐이야. 버그가 난 것 같으니 그냥 새 서버 새 그걸 다시 팔까? 다시 파도 상관없지? 도박이 걸려있긴 하지만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요소니까. 안 돼? 왜? 지금 운이 좋았어? 주변 분위기가 이상한데요? 버그에 걸린 것 같아 버려. 실패는 아닙니다. 그냥 다시 할 뿐. 나 여기서 딱히 물리거나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게 1도 없는 걸. 내 생각엔 지금 맵 파일이 약간 버그가 난 것 같은. 주변 봐봐. 난장판이야.
재생성 배율도 내가 중간에 지정을 해서 그런지 상세가 좀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다시 좀비들을 한 시간마다 왔다 갔다 하도록 바꾸겠습니다. 150파일로 할까요, 이거? 소리에 대한 반응 거리. 멀리서 오면은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해. 좋아요. 땅 따먹기 생존기 시작합니다. 아, 취약이네. 근데 한 마리만. 아, 두 마리. 두 마리가 필요하네. 최악의 리스폰 장소. 세 마리가 필요하네. 하나, 둘, 셋. 이런 느낌. 아, 세 마리 잡아와서 여기로 이동해서 한번 해보죠. 땅 따먹기 생존기. 이번엔 좀비가 여섯 배로 시작해서 여덟 배가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TV 소리가 나니까 알아서 오지 않을까? 지금 덜 생산됐을 때 Q 한번 누르자. 일단 그래도 좀비 6배인데요? 잠깐만. Q 한번 더 누르자. 오셨어. 아이씨, 저거 언제 얼어. 아이씨, 잠깐만. 이거 다 열어야 되는데. Q 한번 더 눌러. 다른 애가 터졌다. 다른 데서 오고 있다. 밑에서 와. 아마도? 두 마리? 세 마리가 동시에는 좀 위험한데? 여기 저기가 깨졌는데 왜 안 와? 일로 안 와. 한꺼번에 오는 건 좀. 취약이네요. 오셨다. 아, 제발. 오지 마. 아씨, 왜 안 밟혀? 거지 같은 이라고! 아니, 눈앞에 있는 거 안 때려! 야, 밟으라고 좀! 아니, 바보 아니야? 이건 너무 심한데? 아니, 눈앞에 있는 거 안 때려요. 멍청한 것도 아니고! 야! 거지 같은 놈! 아니, 밟으라고! 이걸 왜 못 밟아! 아, 이거 너무 심한데?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아니, 이게 미친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아니, 안 밟아! 거지 같은 시스템 봐, 이거! 이게 뭐야! 안 밟아! 무한으로 안 밟아! 아니, 때렸잖아! 아, 밟히라고! 아, 이거 너무 억간데? 아, 개억간데. 알토 어택 했어요! 무슨 소리야! 알토 어택이야. 이거 알토 어택 맞는데요. 본부지 시스템이 거지 같아가지고 안 죽습니다. 아이씨. 아, 이건 좀. 아, 당황스럽네. 이거 뭐 한 다섯 개 났어. 시작할 때 타일 여러 개 깔아야겠다. 이거 좀 거지 같아도 안 되겠네요. 아니, 말이 되는. 아, 이건 말도 안 되게 거지 같다. 안 되겠다. 시작할 때 타일 아무리 못해도 세 개는 주고 시작해야겠네. 아씨, 어차피 좀비가 와야겠네요. 아, 이건 좀 어이가 없어서. 와, 세팅. 와, 저거 좀 말이 안 되네요. 아니, 근데 바닥에 있는 좀비 안 때려지는 것도 좀. 아, 일단 바치 어쩔 수 없었어. 일단 이 정도 억가면은 줄만해. 죽긴 했으니까. 나 빡치게 됐어 이번에. 아니, 알토 어떻게 했는데 땅바닥을 안 때리는 미친 게 어딨어. 알토 어떻게 했는데 땅바닥을 안 때리고 앞에 있는 좀비를 넘어뜨리고 막 그래요. 내가 강제 하단 공격했더니. 얘 좀 그 무기 들고 있는 게 아니면 그런 오류가 좀 있습니다. 근데 무기를 안 들고 있어서 그래요. 아무튼 1트 1초의 생존. 일단 이건 아니요. 다시. 일단은 시작할 때 개 거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억화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시작할 때 타일 3개만 받을게요. 이번에는 시작 타일 3개가 걸렸고요. 걔 어깨는 좀... 걔 어깨만 아니면 돼. 여기도 약간 위험할 뻔한 자리네요. 일단 타일 3개 소모해서. 아니 타일을 씨 3개를 받았는데 왜 한 개밖에 못 갑니까? 아씨 지금도 접근 못하잖아. 야 타일 3개 넣었잖아. 이상한데? 타일은 3개 넣었는데요. 근데 꺼낼 순 있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어이가 없군요. 딱 정지해. 됐다. 중식 또 하나? 알겠습니다. 여차하면 포크나 손가락? 네 개 써야죠. 아니 그러게야? 됐어요. 일단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좀비 부르는 것밖에 없겠다. 불러. 너무 많이 눌렀나? 깨요. 좋아요. 좀비를 잡아서 땅 따먹게 생존기 잘 해보겠습니다. 텀블러 물을 뜨고요. 동조림 죽고요. 치우고 좋아. 여기를 일단 뚫자. 창문을 뚫는 게 매우 좋다고 봅니다. 열쇠 없었니? 아니 시계. 소리를 좀 더 내볼까? 밖에 나가서 한번 질러보죠. 숲에서라도 기어 나오지 않을까요? 오이 오야야. 아니? 쟤 이거 무슨 기술이지? 뭐라? 오 뭔데 이거? 나 너무 온 거였어. 아니 아, 큰일 날 뻔했네. 어, 저기 열린다. 경로가 어디가 나을까? 여기를 이미 열었으니까 여기서 위로 가는 게 나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온다. 야야야야야. 야, 온다. 야, 이거 잡아야 된다. 빨리 이거 잡죠. 내부를 열겠습니다. 오, 예. 나무 타일 몇 개? 일곱 개? 일곱 개 깔죠. 내가 깔아봤는데 좀 대각선으로 깔면은 복잡한 감이 있어요. 아, 더럽게 안 넘어지네. 그거. 좋아요. 좀비 많긴 하네요. 나 Q 눌러도 되니? 다 누른다고 일로 올까? 여러분 누르면 다 오겠지? 일단 침착하게 가겠습니다. 침착하게 놀아보자. 좀비 많은 건 약간 느낌이 좋네요. 좀비는 많아야지. 여기도 뚫어야 돼. 왔어. 자동차는 타입 면역입니다. 자동차를 얻으면 매우 좋다는 거죠. 하지만 좀도둑이 아닌 이상 바로 자동차 얻기는 무리가 있죠. 하지만 또 자동차를 써도 타일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만능은 아닙니다. 있으면 매우 좋음.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위로? 소리 여러 번 칠까?
불러도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저기까지 퍼지진 않나 보군요. 엇! 엇! 일단 소방서 가면 좋죠. 소방서 가면 매우 좋은 느낌이 좀 있고, 소방서로 가면 일단 무기를 많이 얻을 수 있어. 근데 사실 소방서로 굳이 안 가도 되긴 해요. 일단 당장 목표는 2층 집. 내가 왔다 갔다 편하게 할 수 있는 2층 집이 있으면 매우 좋을 것 같네요. 오, 애들 왔다 갔다 하는구나. 여기 있다 보면 알아서 내 쪽으로 오겠군요. 가정집을 열까? 오른쪽은 불타도 글러먹었고요. 아래쪽에 큰 집이 하나 있는데 숲에서 죽을 확률이 높고요. 어? 오셨다, 오셨어. 일로 오세요. 일단 무기가 무한한 건 아니니까. 반두대로 하고 발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 일단은 되고 있어. 오, 야야야. 아, 야야야. 실수했어. 아, 이건 오랜만에 실수하네. 극힘이야. 하다가 실수로 안프로 써. 야야, 뭐해! 죽었네요. 누가 1번에 걸래? 1번에 왜 걸었어? 아, 1번 배열이 너무 높았네요. 아, 이번에 물리면, 아니 밀었는데 어떻게 이게 안 밀리지? 스트리퍼? 아이씨, 어이가 없네. 죽었어. 약간 워밍업으로 이런 거 좀 해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 내비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아니오 누르겠습니다. 아니 아니오, 이 난이도가 쉽지 않아. 아니 움직임이 안 된대. 움직임 제한을 받잖아. 자, 1등 생존 다시 합니다. 우리 시청자의 선택은, 예, 투표를 하십시오. 1대 99%요? 지금까지 제일 큰 차이인데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금 나름 조용한 곳인 것 같군요, 여기. 여기서 한번 땅 따먹게 생존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아. 8. 오, 밀대. 밀대 줘. 밀대 두 개. 프라이팬. 여긴 이거 물두고. 풀, TV? 그래, TV 하나. TV 하나 하자. 아야야야. 굳이 그렇게 켰어야 됐어? 딱 달라붙더라고. 아, 세 개 다 소모했네? 괜찮겠지. 여기 딱 달라붙으면 되는데 얘가 굳이 내려가 버리네요. 땅, 공기, 바람, 물. 뭐냐고요? 글쎄요. 물 좀 담고요. 프라이팬. 프라이팬으로 싸우겠습니다. TV 소리를 울리면 애들이 오지 않을까? 적당히? 오, 내 줄을 봐. 좀 무섭네. 좀비도 오나요? 나 Q를 눌러야 될까 역시? Q. 오오오. 그들이 온다. 얘 빨리. 너네들이 부셔. 나 타일 좀 더 깔자. 여기를 일단 열겠습니다. 앞에 택시도 있어요? 오, 그러게. 나 열쇠 키 가지고 있지? 아니네. 까.
열어주세요. 이번에 느낌 있어. 오이. 일단 여기를 열겠습니다. 안도대하게 좀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아 근데 망가져 있는데요 좀? 좀 망가져 있는데? 넘어가게. 뭐야? 한번 봅시다. 어, 앞에 있어. 소리. 넘어가면서 소리 지르면은? 오! 이걸 넘어갈 때는 이게 넘어간 판정에서 외부 판정이어서 소리가 잘 들어가네요. 내부에서 소리 지르면 얘네들 안 오던데. 오, 재밌네요. 요런 판정이 또 있어 버리는. 어! 차 있어서 빵빵빵! 이제 저 빵하는 순간 일단 빵은 할 수 있어. 정 안 되면 빵 할 수 있어. 정 안 되면 차 있으면 빵 할 수 있어도 좋긴 하네요. 와 근데 빵 해버리면 좀 그나마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요. 일단 전 위로 깔겠습니다. 와 좋아요. 일단은 잠을 잘 수도 있어. 유아요? 아 있으면 더 좋죠. Q를 누르면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는데 뭐 계속 누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이 모드 개발자님이 아주 재밌는 모드 만들어줘서 다행이죠. 있는 게 어디야? 주변에 좀비는 없는가? 이것들 다 어디 가냐? 밖에서 Q나 열심히 눌러보죠. 어 아래쪽에 있네요. 일로 와봐. 아 크락션 누르면은 사방에서 오니까 죽겠죠? 크락션 누르면은 그건 진짜 마지막에 할 행동이야. 엔딩이 보여. 크락션 엔딩. 야야야야야야 잠시만. 나 여기 저기서 뒤주대. 밖에서 뒤주댄다. 이거 할 때마다 깨달은 게 순식간에 뒤주댑니다. 아 바로 뒤주댈 뻔했네. 잘 봐야 돼요. 바로 뒤주가 되기 때문에. 어디 가는가. 아래쪽을 살짝 열어도 좀비들을 유인해야 되나? 근데 아래쪽으로 타일을 쓰는 게 오히려 손해지 않을까? 포객 행위나 합시다 밖에서. 거기도. 오! 오? 오이 뭐 깨진 소리 나긴 했습니다. 근데 어디야? 이쪽이군요. 이거 화장실이지 않는가? 사방에 닫혀있는 쪽이 훨씬 좋은데. 모공방송 잘 들었고요. 일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 깔면 좀비를 유인할 수 있어? 위에 좀 있긴 하네요. 차 상태 한번 보자. 들어가지도 못하네. 한 타일 더 깔려야 되네요. 아 답답해. 차 상태 좀 보자. 갑자기 차량에 기름이 다 들어있다면? 쟤 그 안에 있는 좀비 빨리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설마 저 좀비 문은 안 부수고 문만 두드리는 내 속 뒤집어 놓는 그 좀비는 아니겠죠? 어? 어디가 또 깨졌어. 아래쪽이 깨진 것 같군요. 얼 반갑습니다. 문제와 허이. 아 여기 깔아가지고 연결해서 잡아? 아니야 개소네야. 아무도 아이. 밖에서 부르긴 할.
오, 뭐야? 오, 야, 잠깐만. 오, 지구? 야, 큰일 났다. 침착해. 일단 넘어. 오이. 얘도 좀 많았거든요? 이제 와서 깨지 마라. 이제 와서 깨기만 해봐. 나 저거 잡아야 되거든요? 뒤에 열려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이제 와서 깨지 마라. 괜찮겠지? 좋아요, 단두대 옷. 이리 오세요. 낚시방. 열어서 잡자. 아니, 두 마리. 또 없죠? 여기도 열어줄게요. 암자기 편하게. 좋아요. 이때는 그냥 타일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로만 나갔다 왔다 나갔다 할까? 아니, 이 문도 있는 게 나아요. 굳이 따지면 열려있는 게 좋아. 애들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내가 여기서 잠을 잘 거니까, 이거 앞에 좀비 옆에 있는지 없는지 위험한 자리라서, 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거든요? 단두대는 쓸 망정? 열어, 제끼죠, 그냥. 좀비야, 계속 어디 오겠지. 연결! 됐어. 몇 개 남았니? 다섯 개? 오케이. 아, 여기 좀 쓴 것 같은데? 봅시다. 혹시? 아,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죠. 글러 먹었네요. 팔만 아깝게 두 개 날렸네. 위로. 휴. 기다렸다가. 아, 이거 저 문을 여기 괜히 열어놨네? 야, 문으로 들어오면 곤란한데? 문 닫아놓을걸. 자, 머리를 잘 사격하겠습니다. 자, 요로 나가서 확인해주고요. 트렁크 한 번? 트렁크 깔려면 또 소모해야 되네요. 아니, 아무것도 없잖아! 내 타일! 아무것도 없잖아. 아이. 뭐, 기름통 하나라도 있을 줄 알았더만. 물 한번 담고요. 나 먹을 거 있나 생각해보니까 먹을 거 조사 안 했네? 여기 타일 열어야 된다. 새끼가 먹을 거를 1도 조사 안 했네? 여기에 먹을 거가 있을까? 빨리 나가서 먹을 거나 찾아보죠. 좀비 오라고 하고. 어? 아래쪽에서 유인하자 한번. 다 오실 듯? 오라고 하고 여기서 단두대하죠. 여기 타일 적고 여기 바닥에 타일 안 깔아놔서 안 돼, 그건. 제발. 일로 다 와라. 아씨, 문 두드리게 만들어낸 결국에. 반갑습니다. 포럴펜 튼튼하네요. 꽤 가네. 어? 뭐야, 택시 열쇠 있어. 열쇠 겟? 설마? 설마? 열쇠가 있는데?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볼까? 뭔 바로 연구소야? 소방서가 버스지. 자. 오씨, 위험했네요. 생각보다 가까웠네요. 휴.
열쇠 있어서 차 타고 이동 못하지 않냐고요? 아니요. 차에서 내릴 때는 타일이 필요한데 차 타고 움직일 때는 타일이 안 필요해요. 물론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차에 기름만 있으면은 탈 수 있어요. 차에 기름 있을까? 여기서 확인할까 그냥? 제로. 하지만 기름만 어디서 구해온다면? 기름만 구해온다면? 나 첫 번째 미션 기름만 구해오면 돼. 그럼 차가 생겨. 근데 여기서 기름 구하려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차량 하나라도 남아있으면은 근데 물병 같은 게 없어도 담지는 못하네요. 다른 차량에 있는 기름을 빼면 되는데 글러먹을 확률인데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좀 어려워 보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긴 여정이죠. 그냥 걸어서 왼쪽 방향으로 갈까? 일단 위로 쭉 길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로 가다가 이게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쥐? 난 쥐는 먹지 않아. 탈 야박해. 그러니까 내 프라이팬 별로 인생이 별로 안 남았군요. Q 한 번, 세 번, 네 번. 일단 좀비라도 잡으면 어이. 한 마리? 혼자 왔니? 위. 좋아요. 이건 밀치고요. 최대한 내구도 아끼겠습니다. 됐어. 위로. 여기서 소리 지르면 저기까지 닿을까? 닿지 않는군요. 싱글이야? 좀 무서운 좀비들이구만. 싸워서 내가 이길 것 같지가 않아. 그런 좀비. 빵? 아, 빵의 시간이 된 건가? 그래, 재범포를 노리고 한번 해보죠. 빵은 진짜 최고야. 빵 하면은 알잖아 다들 어떻게 되는지. 이거 좀비들 주변에 없는 것처럼 보여도 빵 하면은 갑자기 2-300마리 몰려옵니다. 아, 2-300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 몰려올 수도 있어. 이것들 주변에 없는 척해도 다 있기 때문에. 야, 시체 바로 위는 좀 위험하지 않나? 차에서 자면은 차에 좀비 둘러싸이면은 나 바로 죽사 아닙니까? 약간 질병 걸리더라도 질병 걸리고 즉사할 확률이 있는데요? 여기 있으면 질병만 걸리고 그냥 위로 가면 질병 풀 수 있는데요? 죽겠죠. 아니 죽는다니까요. 잘 일어났고요. 내 죽음이 사소해? 분포 됐나? 우리 좀비. 자, 침착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를 열어 제끼고 열어 놓도록 하죠. 이게 이렇게 쓱 단두대하기 좋게. 단두대 루트로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날씨가 아직 너무 어두워서 정신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 의자나 깔고 준비를 할까? 시간 가서 약간 더움? 고기 먹자. 얘네들 상하기 전에 데워놓죠. 좋아요. 쥐도 데워. 겸사겸사 도살은 할 수 있는데 통으로 먹는 것과 도살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구워보고. 아, 도살을 해야 되네요. 도살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소시지 야미. 내 속이 벌써 초록색이 됐구나.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일단 가능하면 이건 쓰지 마. 살짝만 큐어 해볼까? 얘 살짝만 한번 큐어. 살짝 한번 살짝만 한번 어때? 이것들만 오지 않을까 그러면? 아주 살짝 많이 길게 누를 필요 없어. 얼마나 오겠어? 이게 계속 누르고 있으면 많이 오는데 살짝만 누르면 오케이. 어때? 어때 어때? 어 살짝 오긴 하네요. 더 효과가 있나? 어 이거 괜찮은데?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 좀 오네요. 오라! 잠깐만 슬슬 느낌이 좀 쌓여지는데요. 야 그 조금인데 효과가 생각보다 대단한데? 왜 효과가 좋죠? 야, 뒤로 좀 많이 올 것 같은데? 괜찮아? 한 마리? 어, 아니지? 아 근데 사방군대에서 오긴 하다. 이거 문이 부서져 있는 상태면은 글러먹게 되거든요. 더 이상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나 아직 약한 상태라서 이런 거를 다 이겨낼 수가 없어. 그냥 싸우면 내가 져야 돼. 자 신발 부츠로 바꾸자. 아이 다 열어버렸네? 괜찮아 열어도 돼. 오래 있을 수도 있어. 오오오오 이라? 야야야 오라라. 큰일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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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네요! 이거 아니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잠시만 오라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야시피! 아니 그거! 내가 그거 빵을 얼마나 조금 했는데 눈물이 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Q를 여러 번 눌렀을 때 여러 번 눌렀을 때 안 통하더니만 내가 얼마나 조금 눌렀는데. 차는 1도 맞추지 말아야겠군요. 어쩔 수 없었어. 실패. 저런 연구소 갈 때까지 노방 중이냐고요? 장난해요? 그건 아니고. 아이, 소방서까지는 갈 생각을 할게. 근데 나 소방서까지는 가고 싶네요. 설정 수정하는 게 낫지 않냐고요? 잠깐만 일단 이미 도박은 걸었고 이 사람들은 이 세팅 보고 들어온 거잖아. 일단 이건 이대로 하고 이번 판 이대로 할게요. 일단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해볼게. 아니?